눈처럼 하얀 꽃이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매화나무는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며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진한 매화향기에 꿀벌과 나비도 날아듭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름다운 봄꽃의 정취를 쉽게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주말 시작될 예정이던 양산 원동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임시주차장과 간이 화장실 등 기본 시설만 운영되고 매화축제와 함께하는 원동미나리축제도 즐길 수 없습니다. 매화로 유명한 김해 건설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상춘객들을 맞이했지만 올해는 이처럼 교정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실상 3월 경남의 봄꽃축제는 전면 무산된 격입니다. 오는 27일부터 펼쳐질 예정이었던 국내 최대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도 취소됐습니다. 군항제 취소는 축제가 시작된 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도 무산됐습니다. 4월 축제들도 비상입니다. 일정이 한 달 이상 남은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와 합천과 산청의 황매산철축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취소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소 여론이 나와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이제 행정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11일 날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4, 5월에 몰려있는 지역 축제들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